자, 읽어볼게. 그 하와이 나오면 그거 아니에요? 3점짜리. 자, 요거는 등장인물이 누구야? 애기들이야. 너희들 같은 정신연령 14개월 또? 영유아 인펜스. 좀 다른 게, 놈 어디 갔어? 16개월. 좀 이거 맞나 싶어. 처음에 딱 볼 적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아니 뭐 14세, 16세도 아니고 이거 뭐 꼴랑 몇 살이냐? 2개월. 1년? 두 달도... 어? 예? 야, 여기 14개월, 16개월이니까 몇 달 차이야? 얼마 차이야? 아, 차이요? 두 달 차이지. 근데 이게 심하면은 몇 살 차이가 돼? 한 살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한 살 차이로 해도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글 이렇게 읽어보니까 14개월짜리, 16개월짜리가 어떻더라?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서 보면 이런 접수사를 썼으니까 이런 접수사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앞에랑 비슷. 서로 유사점을 얘기할 때지. 어? 그러면은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나? 왜냐면은 아이들은 뭐 그냥 사람들은 뭐 연마다 큰다 하잖아요. 애들은 월마다 커요, 진짜. 네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빨리 크는 거. 그렇지. 안 보는 사이에 막 부쩍부쩍. 자, 도대체 뭔 내용일까?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주제는 이제 인지혁명이네. 자, 사회 인지성의 혁명이 한 살 때 이게 뭐지? 뭐의 장을 마련하다.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거야. 인지 한 살 때 인지혁명은 두 번째 유아 인생. 그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의 장을 마련한대. 그러니까 이 인지혁명이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그 두 번째 인생에서 걔네들은 뭘 시작해? 뭘 시작해? 모방적으로 하는 거를 배운다는 거야. 모든 도구. 인공물. 인공물, 유물. 그렇지. 박수. 훌륭하다. 그렇지? 다! 상징. 여기까지 내용 뭐야? 어깨가 올라가서. 애들은 배운. 인지적으로 따라하는 걸 배운다. 이렇게 했어. 자, 예를 들어서, 14개월짜리. 어른이 뭐 하는 걸 관찰해? 허리를 구부리네? 머리를? 이 패널이 뭐야? 뭐, 무슨 판때기야? 네. 유리야? 뭐야? 스위치 같은 거 같은데. 스위치야? 불 킨다니까. 패널이니까 불 켜네. 불 켜니까 그 이렇게 불 켜는 그 팬. 그럼 왜 머리로 쳐요? 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 의문이 당연한 거야. 그 웃긴 거는 의문이 당연한 거야. 그 14개월은 저도 모르잖아. 그래 가지고 내가 발로 어른이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발로 끄면은 애도 발로 끈다? 웃긴 동영상 못 봤어? 이 집에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그래, 아빠가 이렇게 치마 입고 있는 엄마 엉덩이를 지나가면서 통통 이렇게 친다?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지도 똑같이 가면서 통통 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 보자. 공부를 해야겠네요. 어? 공부를 하면 똑같이 공부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거실에서 야구 보고 TV 보고 하면서 빈둥빈둥거리는 애는 그걸 보면서 똑같은 짓을 하면서 되는 거야. 비록 뭐가 더 이거 했을 것이다지. 더 쉬웠을 건데. 어떻게 하면은? 그냥 했으면. 뭘로? 손으로 했으면 더 쉬웠을 건데. 그 짓을 따라한다. 그래서 이거의 해석. 자, 이 해석 의미는 뭐다? 아하, 유아는 이해하는구나. 어른이 목표 어떻게 이해했다고 해석하는 거야? 아, 목표가 있었군요. 비춘다. 비춘다니까 빛을 비춘다니까 뭐야? 불을 켜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수단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하는데. 자, 빛을 키려고 그런 수단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야.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 중에서 한 가지 수단을 했구나,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은 목적을 가진다면은 똑같은 수단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머리로 하면 머리로 따라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얘가 발견했어. 2개월 더 됐다, 그지? 똑같이 모방을 하면서 배워. 복잡한 행동의, 이거 뭐지? 결과? 시퀀스. 연속, 흐름, 시간,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행동의 흐름 속에서 배워. 목적은 어딨냐, 배운다? 이걸 배운다라고 대충 하지 말라고. 이거는 과로야. 뭘 배우는 거야? 이게 목적인 거야.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봐봐. 어떤 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 아까도 32번에서도 뭐가 중요했어? 이 말이 중요했잖아. But, 여기다가 but 써도 될까? 네. 되는 거야. 단지 뭐. 그런 행동인데 어떤 행동? 의도적으로 보이는 행동만 따라한다는 거야. 뭐는 무시해? 무시. 사고. 사고. 여기선 사고가 아니겠지. 실수? 의도하지 못한. 우연히. 우연한 사고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 한 것 같은 그런 도우즈는 뭐겠어? 행동은 무시하고. 어? 2개월 더 밥 먹여놨더니 똑똑해진 거지? 뭐를 따라 한다는 거야? 뭐를 따라 해? 실수, 우연히 한 거는 안 따라하고? 아, 의도적으로 일부러 저렇게 했구나 하는 그것만 따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Not just 있네. 뭐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이지. 여기서는 단지 뭐만 한다가 아니야. 뭐. 다른 사람의 이 손발을 림이라고 그래. 수지라고 그러지. 아이유가 아니고 수지, 손발. 그래서 손발 움직임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것도 하더라. 첫 번째 힌트. 뭐야? 뭔가 고의성과. 그렇지. 고의성과 우연한 거를 구분도 할 줄 알더라. 이런 형태의 답이 들어가야 되겠지. 뭐 힌트가 다른 게 없네. 그런 말밖에 없겠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뭐야? 6화 생각해봐. 누구 얘기야? 애기. 애기 얘기. 14, 16. 무엇을? 행동. 행동 따라 하더라. 어떻게? 의도적인 행동. 의도적이냐, 안 의도적인을 구분할 줄 알더라. 나이가 들면. 이런 식의 답을 고르는 거지. 그래서 저거는 몇 번을 답을 해야 될까? 2번. 몇 번? 2번. 2번? 보자. 이거 뭔데? 복제. 따라 하더라. 복제하더라. 따라 하더라. 다시, 어, 의도 나왔네? 의도 행동까지도. 답 맞겠지? 네. 다른 답한 것들 한번 보자. 멍청한 답들. 동 불러라. 네? 너 멍청 답 뭐 했냐? 오. 5번 한번 보자. 어떻게 고칠까? 이사 양반. 우연이 아니다. 와, 이것도 아주 좋은 답이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 자. 오, 아주 좋은 답이야. 저희 둘 다 5번 찍었어요. 어. 왜 5번을 찍었을까? 가까운 답을 두고? 어, 왠지 좀 멀리 있는 답일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자, 고쳐야 돼. 더 좋은 답으로 고쳐봐. 어떻게 할까? Undermine이 이해하단가요? 이해는? 과소평가하다. 과소평가하다가 좀 더 가깝지. 이건 뭐지? 아. 저해하다, 해치다, 훼손하다. Undermine을 바꿔야죠. Undermine을 바꿔야겠지. 뒤에는? 이거 coincide가 뭐지? 우연히 겹치다지. 그러니까 그들 자신과 우연히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목적을, 괜찮잖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목적을 뭐 하더라? 따라하지 않는다. 따라하지 않는다. Do not imitate. 구분하더라. 이런 말이 와야지. 이거 훼손하더라. 이런 것들을 훼손하더라, 뭐 못하더라, 이런 말이잖아. 할 줄 알던지. 이게 반대말이지. 5번은 하나 차이로 틀려.
그다음 다른 거 멍청한 답 뭐 있어? 없어요. 가. 너 뭐 했냐? 저요? 어. 저도 5번. 어, 둘 다? 네. 5번은 높을 걸요. 5번.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 정도 보고.